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명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과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집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심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사탄의 방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네요. 말씀이 또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오늘 매울 말씀을 집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매울 말씀은, 이번 주 매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자, 집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잠깐 나눌게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형성해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옛날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성전의 큰 문 앞에 항상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나이는 한 40대, 40살을 넘으신 분이었고,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으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들이 성전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이 장애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이 고치는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베드로 사도가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한테, 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저기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줬어. 라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가 이 기회에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과처럼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예. 집사님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겠으니까 또 다른 기적을 봐야겠다라고 많이 모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분이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와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고치셨어.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에게 회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이시면서 생명을 또한 주시는 분이야. 자, 봐봐.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다리, 신체적으로 불구였던 사람을 고치셨고,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또한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 곧 영원히 죽어있는 자에게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잘못 생각했어, 예수님 우리가 잘못 죽인 것 같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살려고 데려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고, 또 뭐가 싫었냐면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로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사단이라고 해요. 옛날에 집사님이 아담과 하와 때 그 선악과를 까먹게 했던 뱀 있죠? 그 뱀이 곧 사단이었어요. 이 사단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되게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사도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을 또한 감옥에도 갇히게 했어요. 근데 특별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겁을 줬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 풀어주지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돼. 대신 내가 되게 무섭게 때릴 거야. 한번 때리고 채찍질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줬어요. 근데 사도들이 좀 무서운 채찍을 맞았고 아팠지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일이 더 좋은 은혜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자,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이 막히지 않았죠. 두 번째로 사단이 어떤 걸 사용했냐면 사도들이 세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끔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이기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드러나게 됐고 그 죄를 아주 무섭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사단의 이러한 방법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이 어떤 것을 공격했냐면 우리 사도들 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한 3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더욱 다시 공부하고 또한 이해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이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서로 시기와 질투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를 잠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해했어 오해하지마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요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웠대요. 그 당시에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7분을 집사님으로 이제 세우셔가지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예전처럼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안에도 사단은 항상 공격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세력을 넉넉히 이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런 사단의 방해는 전혀 우리를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외울 말씀 있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울 말씀처럼 어떻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07절 사단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었대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을 늘 더욱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그 당시 때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공부하고 또한 서로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지 서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데에 열심을 내서 잘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해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볼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안녕.